자, 21번 문제는요.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구간 안에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리고 K가 1보다 큰 CSK에 대하여 타원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새로운 함수 TK가 정의되어 있죠. 이 FX하고 이 타원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K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 K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떨 때 만날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우선은, 지금 이 타원은요, x가 0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x가 0일 때이 플러스 2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1도 지나겠죠. 이쪽, y축이 음수인 값은 그래프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점을 지나요. 자, 여기 타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1일 때는 1이 될 거니까 안 만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타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할 때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자, 그리고 녀석이 접할 때보다 살짝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져서 이렇게 네 점에서 여기서 두점 만나고 여기서 두점 만날 수도 있겠죠. 자, 무조건 0,1을 지나니까 이게 좀더 타원이 커진다고 치면 이렇게 좀더 길쭉해진다고 치면 이렇게 마이너스 2,0이나 2,0을 지나는 이런 타원이 생길 수 있겠죠. 이때도 만나는 점은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에서 총네 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좀더 커져버리면 어때요? 좀더 커져버리면 이쪽에서 만나는 점은 하나밖에 안 생기고 이쪽도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그래서 두 개밖에 안될 거예요. 자, 그럼 접할 때가 기준이 되겠군요. 자, 뭐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판별식을 써도 되겠죠. 선생님 한번 판별식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x 플러스 2니까 이 타원과 만난다고 접하는 점을 찾기 위해서 만난다고 치면 y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요. 자, 그래 정리하면 다 k제곱 곱해주고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2차식이 나오죠. 그럼 이때 판별식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k제곱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하면 0이 나와요. 근데 이때 k는 절대 0이 될수 없겠죠. 그럼 타원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군요. 쉽게 얘기하면 접할 때 그때 k 값이 자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k 값이요. 보세요. k 값이 여기 어떤 값이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일 때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만난 자리 몇 개? 두 개란 얘기예요. 근데 k는 지금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루트 3만 생각해요. 그러면 k가 자 여기 k축이 있고 여기가 gk축이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k가 1보다 크니까 자 1보다 큰 쪽에서 그리고 루트 3에서 처음으로 접하죠. 그러면은 접하기 전까지는 아예 만나질 않겠죠. 이 안에서 놀 거니까 아예 안 만날 거예요. 그래서 k가 2라고 루트 3 사이에서는 아예 만나지 않기 때문에 gk 값은 0이 될 거예요. 근데 루트 3일 때 얼마예요? 루트 3일 때 접하죠. 그래서 2가 되죠. 두개 만나니까. 그러면 이게 좀더 커지면 자 접한다면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개 만나니까 네 개가 될 건데 언제까지 네 개가 될 거냐면 바로 이 마이너스 2,0과 2,0을 지날 때까지 네 개가 되겠죠. 만나는 점이 네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2일 때까지 K가 2일 때까지 만나는 점이 네 개니까 G2의 값은 4가 되겠죠. 2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2보다 크면 자 이런 식으로 퍼져버리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밖에 안 되니까 두 개가 될 거예요. 쭉두 개가 나오겠죠. 예, 무조건 0,1은 지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GK 그래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K가 1보다 크니까 2를 무시하고요. 자, 루트 3하고 2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자, 불연속이 되는 모든 K 값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루트 3과 2의 제곱의 합은 7이 되겠군요.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